리사의 성우 배정과 함께 스핀오프 애니메이션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8주년 특별기획 스핀오프와 테마곡 오우 무아무아에게 행운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번 편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와 저의 해석과 의견을 이야기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노래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무아무아에게 행복을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등장한 아이돌 이치노세시키, 카미아나오, 쿠루사키 치토세, 사토우신, 마토바리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본 노래는 신데렐라 걸즈 8주년 기획 스핀오프의 테마곡으로 2019년 11월 20일에 앨범이 먼저 발매. 리사의 성우님이신 타메가이 히나씨의 아이마스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케이이치 히로카와씨가 담당하셨습니다. 노래 제목인 오우무아무아, 발음하기에 혀도 꼬이고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 건가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오우무아무아는 2017년에 발견된 성간천체이며 천체 관측 사상 최초로 외계에서 날아온 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펜스타일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었으며 먼데서 온 첫 메시지라는 뜻의 하와이 원주민 말을 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외계에서 온 물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재미도 없고 영상도 나오지 않겠죠? 요오무아무아의 성을 더 파보면 태양계 내의 혜성도 소행성도 아닌 외계에서 날아온 물체로 다른 곳에서 날아온 녀석답게 실제 어떠한 항성의 중력에도 협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혜성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실제 애니메이션에서의 그녀들의 행적과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의 목적이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지고 복종당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메인 스토리였죠? 추적자들한테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 어디론가 나아가며 도망치고 후에는 도로를 벗어나 도로조차 아닌 곳을 달려나가며 마지막에는 거짓된 세계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중 세계에서 벗어나는 장면 중 혜성의 무대인 우주가 등장하기도 하기에 딱 맞는 연출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이는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잘 보여주는데 일부 가사 중에는 그녀들이 차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의 엔진이라든지 크로스로드라든지 뿐만 아니라 어디로든 나아가려고 하며 자신들의 자유의사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가사 속에는 자신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마치 은하와 혜성에 비유를 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별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들어보면 중력에 속박받지 않는 요오무아무아가 자유롭게 나아간다처럼 들려서 그런지 제목하고 주제가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가사의 내용은 항성의 중력에 구속받지 않고 오우무아무아처럼 자유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자신들의 행동에 빗대어 묘사한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잘 보면 애니메이션 속의 중심인물인 치토세와 그 세계에 대한 묘사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미 부여일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으로 추측되는 가사를 한번 보자면 완숙된 세계는 어쩐지 모노크롬인 채로 겉으로는 평범한 세계지만 애니에서의 언급으로는 그곳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그 세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 속의 세계가 아닐까 추측을 했었죠. 그렇기에 그 세계는 언뜻 완벽해 보이지만 단편적으로만 보이는 세계라고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 속에 머무른 프리즘. 프리즘은 빛을 구절시키는 강화 부품으로 기억 속에 머무른 프리즘은 아마 작중에서 언급된 업그레이드, 즉 목뒤의 장치로 보입니다. 구속은 붉게 물들며 녹아내리는데 실제 그 장치를 고장내면서 녹빛이었던 치토세의 눈동자가 원래의 붉은빛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죠? 다음 가사를 들어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으로 눈을 떴어. 이는 리사와 치토세하고의 관계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가사인 붉게 물들며 녹아내리는데 부분이랑 리사의 퍼스널 컬러를 생각하면 리사의 마음이 치토세한테 전해지고 가짜 세계의 구속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빛을 저장해둔 희망의 보석이 미소 짓고 있어. 전 이 부분은 마지막에 보여준 반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치토세와 리사의 추억의 물건으로 추측이 되며 그녀들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물건으로 보이기에 희망 그 자체이고 그 반지로 인해 치토세가 마음을 먹고 세계에서 도망친다는 목적을 확실하게 다 잡아준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 머리로는 여기가 한계더군요.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이 구애받지 않고 나아가는 자유와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시 블루레이 동봉된 해석 파트가 절실할 것 같네요.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지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의미가 맞을지 궁금하네요. 곧 3월에 블루레이가 발매될 시기이니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럼 안녕.